달걀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다육이 화분 꽃술의 시리즈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꽃술의 시리즈가 4종이에요. 4종 28,8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디자인별 구성입니다. 색상별 구성이 아니라 디자인별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화분을 전부 5종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 그러니까 꽃술의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4개의 화분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28,8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술의 1번입니다. 1번인데, 자, 1번 4개예요, 여러분. 4개에 28,800원인데, 디자인이 1번하고 5번하고 조금 헷갈려요. 제가 1번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 전형적으로 약간 빵빠짐한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나몇번 써야 될지 헷갈리실까봐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1번과 5번이 가장 헷갈려요. 얘는 1번인데, 밑에가 진짜 빵빠짐한 그런 스타일. 5번. 뭔가 모르게 묘하게 조금 다르죠? 네.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게더 낫나? 먼저 1번과 5번 중에 어떤 거를 디자인이 더 나은지 여러분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분을 선택을 하셔야 조금 편안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려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꽃술의 1번입니다. 화분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큰 화분 사이즈예요. 입구 사이즈가 11.5cm, 화분의 높이가 9.5cm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자, 한 세트당, 꽃술의 1번 한 세트당 4개의 화분이 같은 디자인으로 4개의 색상으로 여러분께 배송이 갑니다. 꽃에만 꽃이 많이 그려져, 꽃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1번, 자, 여기, 이, 어머, 어머나, 꽃도 다 다르네. 디자인만 같고, 이게 웬일이냐. 저는, 어머, 어머, 디자인만 같고, 꼭 그림이 달라. 몰랐어요. 어머, 웬일이야. 자, 이렇게 꽃술에, 지금 요거는 진한 청록색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은 제가 스티커 떼어서 보여드리면, 자, 요런 꽃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 꽃술이 1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분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그림이 같은 게, 아,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같은가 보다.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같은데, 뭐, 같은 게 드물어요. 오, 처음 알았어. 그 다음에 꽃술의 2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자, 2번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자, 요런 디자인이 4개가 가고요. 가격은 28,800원. 꽃술의 2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 얘랑 그게 같네. 그림이 같고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다른데 제가 사이즈 좀 재봐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술의 2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 세트별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한 세트당 같은 디자인, 다른 4가지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cm, 그다음에 높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 살짝 길이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한 청록색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뒷모습,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리는데, 요 화분은 중국에서 수입 화분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분들은 전체적으로 틀에 넣고 화분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굽다리 부분에 물고임 현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아, 얘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똑같나? 똑같은 것 같네. 희한하네, 진짜로. 자, 다음은 꽃술의 3번은 가장 독특하고 유니크한 화분인데, 디자인이 요거는 아무래도 꽃병을 좀 이렇게 압축시켜 갖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디자인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다 똑같은 거 같았어? 아닌데, 다른데, 앞만 봐도. 자,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10.5cm, 높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데, 여기 엉덩이가 더 빵빠짐하잖아요. 엉덩이는 대략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자,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저기도 색감 보여드리면, 진청록하고 하늘색, 고급스러운 하늘색, 자, 보여드리고, 다음에 노란색과 빨간색, 아주 빨개요. 아주 빨갑니다. 꽃술에, 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노란색도 예쁘네요. 이거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헷갈리실까봐. 자,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꽃술의 3번. 3번으로 지금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꽃술의 4번. 좀 평범한 디자인이어서 지금부터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디자인은 내나 비슷비슷해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좀 평범한 디자인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짠. 자, 이렇게 돼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새가 있어요. 자, 빨간색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빨간색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진청록과 하늘색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꽃술의 5번 보여드립니다. 1번과 헷갈리는 디자인입니다 라고 했던, 자 요거는 꽃술의 5번. 요 5번은 자, 얘도 5번 5번 입구 사이즈 10.5cm, 높이 사이즈 거의 10cm, 거의 다 비슷해요. 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4번 사이즈 혹시 안 재드렸나요? 자 4번 10.5cm 높이가 10cm, 4번도 그렇고요. 5번도 내나 비슷하죠? 자, 여러분들은 디자인만 보시면 돼요. 색상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디자인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색상별로 세트가 아니라 디자인별 다른 색상으로 같은 화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청록색과, 청록색 예쁘죠? 자, 하늘색, 이렇게 그려져,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번 시간 보여드린 요 화분은 꽃술의 시리즈인데, 전체적으로 화분의 사이즈가 큰 사이즈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나 요런 사이즈 딱 필요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꽃술의 시리즈 품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해도 28,800원, 4개 하면 얼마야? 5개구나. 5개 하면은 15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요 화분들을 다 품어보실 수가 있네요. 꽃술의 시리즈 1번, 2번, 3번, 4번, 5번 디자인 헷갈리시면 아니 되어 없는데, 자 이렇게 디자인만 결정을 하시고요. 수량 결정하시면 되는데 나는 1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구매 결정을 하시면 돼요. 최소한 두 세트 이상을 구매를 하셔야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세트, 어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 한번 품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